심지어 어프로치조차도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짧게 잡고 여기서 감을 갖다가 얘를 공을 칠때 그냥 해서 이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그냥 보면 작은 손동작이라도 내가 먹여야 되겠다. 늘뭐 아래서 퍼 올린다 뭐 그런 거 아웃스핀 인스핀을 더 응용한 뛰어넘는 기술이에요. 감각이고 여기서 이렇게 먹여야 되겠다. 근데 그냥 친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컨트롤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심지어 뭐까지? 퍼팅까지. 그럼 벙커는 페어웨이 벙커는 그러나 그린사이드 벙커는 스핀을 반대로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그때 인스핀 하는 거 있었잖아요. 그건 인스핀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것들은 전부 다 티잉 그라운드에 서거나 아니면 뭐 세컨샷 페어웨이나 아니면 어디서 서건 간에 이걸 어떻게 먹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때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먹을 때는 차라리 열고 잡아도 괜찮아요. 이렇게 열고 잡아도 괜찮습니다.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하나 보기면 보세요. 끝에서 왼쪽으로 돌죠? 이런 것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꼭 닫아놓고 잡을 때 보통 많이 먹는 왼쪽 확 많이 먹히는 그런 스핀은 닫아놓고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런 게 심하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클럽 페이스 아니면 그립 그런 걸 조정을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하면서 늘 먹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저한테 그러잖아요. 먹이다 보면 그거 볼 그린에 다 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볼이 뜨는데 어떻게 튀어나가요? 어떻게 튀어나갑니까?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그린에서 굉장히 소프트한데? 아셨죠? 타격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가장 큰 기술을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. 먹이는 거. 그냥 골프는 무슨 손으로 하건 간에 좌우간 딱 섰을 때 얘를 어떻게 칠까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먹일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뭐 백스윙 인으로 들어가건 위로 들어가건 뭐가 들어가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? 그냥 얘를 갖다 어떤 성격으로 내가 먹일지만 생각을 해서 대칭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쳐서 감을 수 있는 그 각도를 갖다 마음대로 가는 게더 중요하죠.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은 제가 최대한 먹이고 있어서 그래요. 그렇지만 똑같이 치지만 덜 먹여. 그러면 어때요? 라인이 달라지죠.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먹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그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무조건 덮어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보세요. 굉장히 적절하게 컨트롤이 되잖아요. 아셨죠? 일단은 많이 먹입니다. 그리고 덜 먹이는 걸로 가고 그다음에 딱 무회전을 칠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지. 처음부터 똑바로 치려고 어떻게든 몸을 제어해서 스윙을 한다. 그런 스포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그래요. 최대한 스핀을 많이 먹이는 거 그리고 플레이 스핀 플레이를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스포츠에 있어서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.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. 뭐,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. 하지만 이건 제가 드리는 가장 큰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런 질문해요. 페어웨이 우드도요? 유틸리티도요? 롱아이언도요? 아유, 퍼터도 그런다니까요.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뭐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지금 빡 누르셔야 돼요. 빡 누르세요, 빨리. 아셨죠?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세요. 같이 잘 쳐야죠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. 옥 맞습니다.
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!